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수능 완성 8강. Let's check it out 보겠습니다. 자, 퍼시픽 태평양 전기 가오리에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죠. 자, 퍼시픽 태평양 전기 가오리. 자, 태평양의 전기 가오리는 가끔씩 콜드, 과거분사예요. 자, 토피도라고 불려지는, 실제 주어는 예고, sometimes는 또 삽입절이죠. 가끔씩. 자, 토피도는 어뢰. 야, 들어갈 줄 알았어요. 어뢰예요. 잠수함에서 쓰는. 자, 어뢰라고 불려지는 태평양 전기 가오리는 단수죠, 주어가. 자, 이제 스무스 스킨드는 매끄러운 피부로 된. 자, 그 다음 디스크 쉐입드는 디스크 모양의. 그래서 쉐입드가 핏이 수식해져요. 자, 모양의라고 수동으로 해석하는게 좋습니다. 모양의 물고기고. 자, 이츠는 이 가오리의 upper body. 그러면 위쪽 몸은 자, various, 다양한 색깔들. 자, 다양한 색깔들인데 그레이, 회색에. 자, 그리고 underpart는 아랫부분이죠. 아랫부분은 lighter는 여기서는 뭐냐면 밝은. 자, 밝은, 밝은, 맞죠? 자, 밝은 색깔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R 컬러드도, 그래서 R 비동사 PP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females가 주어요. 자, 여자 가오리들은 are larger than, 비교급 than이죠, ER than. 더 큰데, 남자애들보다. 자, 그리고 주어는 다시 여기 생략된 게, 자, 여자애들은 can reach, 조동사 동사원형, 도달할 수가 있다, 4피트에. 자, in length가 해서 length는 명사 형태예요. 자, 그래서 length는 길이. 길이가. 길이. 자, 그 다음 way가 또 여자애들 생략구조예요. 여자애들은 way, 무게가 나는데 up to는 여기서는 until의 뜻이에요. 까지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90파운드까지. 자, 이 가오리 종들은 are over BB paros. 아유, 어렵다. 얘는 뭐냐면은 반태생. 우리나라 말로 반태생인데, 자, meaning은 앞에 나오는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현재 분사예요. 자, 이 단어의 의미는 대, 자, 어린 애들은 hatch는 부화. 자, 부화하는데 from eggs, 알로부터. 자, inside 어디에서? mother's body. 엄마 몸에 알로부터 부화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보통 애들은 알을 낳은 다음에 부화하죠. 자, before day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eggs죠. 아, 해석이. 자, 알들이 태어나기 전에. 자, little size는 뭐냐면은 한 번에 새끼 수. 자, 한 번에 낳는 새끼의 수는 17에서 20개의 새끼들이고. 자, with female에서 with 부대 상황에 뒤에 ing로 쓴 거예요. 그럼 여자애들이 giving birth 수거죠. 그러면은 알을 낳는데 매 2년마다. 여기가 지금 우리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매 2년마다. 자, 이 전기뱀장어들은 종종 berries. 그래서 berry는 무슨 뜻이냐면은 묻다. 자, 묻다. 묻는다. 자, 묻는데 itself. 지가 지 스스로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기되면서 써야 돼요. 자, in sand. 모래 속에 숨는단 말이에요. 자, on the seabed. seabed에서 bed 같으면 해양층. 해양층 안에. 자, 이 가오리는 사용하는데 힘이 있는 강력한이겠죠. 강력한 전기 충격. 자, 강력한 전기의 충격을. 자, to discourage는 그래서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썼죠. 그래서 부사의 목적으로. 자, discourage가 용기가 없어지다 뜻이죠. 그래서 낙담시키기 위해. 낙담시키기. 낙담시키기 위하여. 자, its enemy는 이제는 적들. 적. 이거 적도 안 먹네, 얘. 적들을. 자, 그리고 to paralyze 해석도에서는 to 부정사 또 부사의 목적이에 용법입니다. 자, 전기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됐어요? paralyze 되는 거죠. 마비시키기 위해. 자, 그들의 먹이들을. 자, it's 이 가오리엔 먹는데 halbert. halbert는 여기서는 넙치. 이거 잘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넙치. 자, 그 다음 herring이 아마 청어. 다음 셸피쉬는 껍질로 된 물고기니까 조개류. 자, 그리고 다음 물고기들을 먹는다. 이렇게 해서 본문은 한 번 다 봤고요. 자, 그래서 잘못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에
암컷은 매년 새끼를 낳는다 했지만 아까 전에 보셨듯이 매 every 2 years라는 표현 여기 나왔었죠. 여기. 그래서 요거 때문에 답이 잘못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가을이고요. 뭐 설명이랑 비슷한 것 같죠. 전기를 빅 지진대요. 자, 그래서 우리 비키 씨가 전기 가오리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평양 전기 가오리의 특징.